일단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든 비례든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울 것입니다. 공천 우리 그 시스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다른 특별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아까 호남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호남에 대해서는 특히 광주에서는 좀 더 특별하게 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천 절차가 가능할지 하는 것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당 대표직에 있든 당 대표직에 있지 않든 백의적 종군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총선 결과에 대해서 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겸허하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 우리 당을 그 나간 분들이 그 나간 이유를 좀 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제가 사퇴하지 않는 것을 우리 당을 나가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사퇴한다면 그러면 다시 통합을 논의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통합의 어떤 걸림돌 우리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그 사퇴를 계기로 이렇게 통합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우리 야권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호남에 대한 총선 대책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당이 새로운 정당이 돼서 새로운 인물들로 기득권 정치 세력과 대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 호남 민심이 바라는 바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당은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번에 후보들도 선출하고 또 총선 전략도 마련할 것입니다.